안녕하세요. 히어로몰 로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편집샵 로지 대표 오세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월 말인데요. 지금 같이 이런 계절에는 가디건이나 어떤 외투로 해결이 안 되는 자켓으로 해결이 안 되는 날씨예요. 저녁이 너무 춥거든요. 저녁에는 겨울이고 낮에는 뭐 봄날씨고 막 이런데요. 그런 계절에 딱 맞는 패딩은 과하고 일반 점퍼는 춥고 이럴 때 연출할 수 있는 최고의 패딩 베스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패딩하면 또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몽클레어 제품. 몽클레어 여성 패딩입니다. 자, 그냥 몽클레어 패딩은 믿고 좀 보는데요. 패딩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 패딩 이 하나하나 엠보에 두께나 이 안에 이제 재질이 얼마큼 들어가 있고 얼마나 볼륨감이 있느냐 그건데요. 페더다운이요. 몽클레어의 이 패딩 이 부분은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귀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보면 이 간격이라든지 여기 좀 이게 간격이 좁았다가 늘어났다가 다시 좁아지는 아무래도 여성 작은 차이지만 너무 좋은 제품이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라인이 들어가 있죠. 네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라인이 이렇게 딱 슬림하게 나 있고요. 몽클레어 패딩 한번 뭐 입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몸에 착 달라붙습니다. 보온성이 좋고. 네네. 그러면서 따뜻하고 그리고 색깔도 보시면 지금 살짝 화이트가 아니고 크림 네, 색깔이죠. 크림 아이보리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좋고 지금 따뜻할 것 같고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디자인 먼저 보면 여기 이렇게 선들이 마감이 이렇게 다돼 있네요. 여기에 아무래도 패딩이다 보니까 베스트다 보니까는 이런 마감이 돼 있고 이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입고 추울 때 이제 실내에서 입고 어떤 뭐 작업을 하거나 실내용에 많이 입는 네네네. 제품이다 보니까 활동성도 있어야 예 되니까. 그다 보니까 네. 이제 활동할 때 아무래도 편리하도록 이렇게 마감을 처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자 후드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맣게 다 되어 있네요. 뒤쪽에도 이 패딩.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패딩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살짝 크림인데 광택이 있네요. 약간 이제 방수기가 있죠. 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앞쪽 포켓이 있네요. 포켓도 약간 뭐, 크진 않지만,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마크까지 주머니에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주머니랑 이또 단추, 그리고 까만색 라인들, 주머니도 까만색, 여기다 까만색들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돼서 상당히 좀 귀여운 느낌까지 좀 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안쪽에 여기를 좀 쪼을 수 있네요. 모자를 이렇게, 쪼을 수 있는 거구나. 당겨가지고 이렇게 쪼아서 좀 이렇게 많이 추울 때는 후드를 써서 좀 좋을 수 있게. 귀여운 게 이것도 몽클레어 인시셜 마크로 네. 이게 로고죠? 로고로 이쪽 안쪽 재질도 보시면 핏감을 위해서 이쪽 안쪽에 이렇게 패딩이 이렇게 절개처럼 딱 접혀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이 입으면은 이 피식감이라 하죠? 이선 부분이랑 이 접히는 부분이 딱 들러맞아서 따뜻하면서도 이제 몸매 라인을 살리면서도 그리고 활동성까지 좋은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디자인과 보온성 두 가지를 겸비한 제품이라고 할 듭니다. 네. 수 있습니다. 그냥 보시죠. 그냥 보시면 왜 패딩한 몽클레어냐 이런 것들이 알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몽클레어 여성 패딩 크림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냥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입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뭐 강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히어로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